불성 안에서 있는 것을 부처님은 꺼내서 활용하는 것인데 우리도 다 가지고 있고 부처님은 꺼내서 활용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모든 공덕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30 이상 80종호 10력 해탈 18불공법 이것뿐이겠습니까? 온갖 자비에서 우러나는 거 그다음에 뭐 지혜에서 나오는 거 이런 모든 공덕들을 아이게 이실이라 내가 다 이미 잃어버렸다. 그거는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동안은 그런 세계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았고 그것이 자기 자신 속에 갇혀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실 그랬어요. 악의 이, 예. 이 악의 이실이라 내가 다 이미 잃어버리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참 법화경 이렇게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리불이 사실은 이제서 깨닫고 그동안은 이걸 내가 모르고 살았었다. 뭐 그런 소회를 피력하는 거죠. 자, 쓰시겠습니다. 80종 묘호와 묘호와 18불공법인 여시제공덕 여시등 공덕을 여시든 공덕을 이야 개이실이라 이야기에 이실리라. 그 다음에 이제 한 줄 반을 읽어야 되겠네요. 아도 경행 시에 견불 제 대중호니 명문 만 시방 하사 광요익 중생 이어시연을 자유실 차리호니 아이 자기광인이다. 아도 경행시에 내가 홀로 경행할 때 여기저기 이제 숲속을 거닐거나 잔디밭을 거닐거나 앉았다가 이제 거니는 일이 중요해요. 이 건강을 위해서도 거닐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그 이제 사실 법당도 사람들 많이 모인 것을 생각해가지고 부처님을 뒤로 바짝 붙여버리고 이렇게 이 넓은 광장을 확보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법당이 되어 있는데 옛날 법당은 전 안 그래. 부처님이 한 3분의 1까지 중앙에 나와 있어. 옛날 법당 가면 꼭 그래요. 그 왜 그러냐. 부처님을 돌라고 그런 거예요. 요불 돌려자 부처님을 돌면서 경행하는 거예요. 법당에서 신선한 법당에서 부처님을 합장하고 저 연불하면서 뭐 연불 안 해도 그렇게 돌면은 거기는 망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 탑도 돌고 탑돌이라는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고 또 법당을 또 돌기도 하고 밖에 나와서는 그렇지 못할 경우는 법당 안에서 부처님을 돌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여기 경행이라는 거 사리불 보십시오. 아도 경행 시에 혼자
도량을 경행했다. 그럴 때라. 그런 그 전통이 있는 거죠. 참 불교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많아요. 견불 제 대중허니 부처님이 대중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 예. 명문 만시방이라 명문 소문이 이름이 예, 들리기를 시방에 가득하다. 석가모니 부처님 시딸 태자로 출가해가지고 6년 고행하시고 큰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대중들을 많이 가르치고 제자들이 뭐 물밀듯이 모이고 신도들도 그냥 사방에서 모여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시방에 확 퍼졌다 이 말이에요. 명문 만시방이라 광 요익 중생연을 널리 중생들을 요익하게 한다. 널리 이익하게 한다. 이 요자는 넉넉하게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널리 널리 두루두루 이익하게 한다. 중생들을 두루두루 이익하게 한다. 그렇죠. 부처님이 뭘로 이익하게 한다? 지혜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의 말씀으로 소견을 깨우쳐주는 거야. 소견을 깨우쳐주면은 그보다 더 큰 이익이 없죠. 사실은 뭐 한 끼 밥을 대접하는 것도 큰 이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한 끼로 끝나잖아요. 옷 한 벌도 그 옷 한 벌로 끝나는 거라. 그런데 이치를 깨우쳐주고 소견을 터지게 만들어주면은 이건 지 혼자 밥 해결도 하고 옷 해결도 하고 잠자리 해결도 하고 의식주 해결은 말할 것도 없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도 지 혼자 해결 다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큰 이익을 끼친 겁니다. 부처님이 사실은. 내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뭐 보시한다 보시한다 하지만은 물론 뭐 물질을 보시하고 저 가난한 날에 뭐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다 훌륭한 보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대로 보살 행위예요. 그런데 아주 고급 보시는 부처님같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것. 이것이 더 큰 공덕이 되고 더 큰 보시가 되고 더 큰 보시가 되다 보니까 부처님은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거지. 그래서 저기 불국사, 통도사, 해인사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 다 돼 있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절은요, 암자라 암자. 저기 중국이나 대만이나 무슨 일본 같은 데 되면은 일본 같은 데도 저 고려산 같은 데 가면요 산 꼭대기에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 전체가 절이야. 도시 전체가 절이라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일본에 여기 저 무슨 공항 옆에 그 어떤 그 저 신승사라고 하는 절 거기도 일본에서 제일 큰 절이 아닐까. 다 보질 못했으니까 그 도량 전체를 낱낱이 구경을 못했으니까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거라. 한국 사람은 한 두세 시간 가서 살펴봐도 다 못 보니까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 일본 뭐 작은 나라라고 우리가 외놈 그랬었지만은 상상도 못한 그런 큰 절이 있어. 중국이나 대만은 말할 것도 없고 대만 같은 데는 차를 타고 다녀야 중국 같은 데 그래요. 차를 타고 다녀야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절이 한두 개가 아니야. 뭐 꼭 그 절 규모가 크다고 꼭 뭐 훌륭한 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그런 큰 절도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가 다 돼 있다. 전부 부처님 재산이다.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래 부처님은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됐느냐? 요익 중생이라, 광 요익 중생이라. 중생을 요익하게 했다. 늘 중생을 이익하게. 뭘로? 진리의 가르침으로. 진리의 가르침으로. 그럼 내가 줄기차게 법공양 운동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야, 법공양 운동. 그래, 법공양 그거 자꾸 펴다 보면 그 중에 어느 한 대목, 한 구절, 한 페이지에 필이 다 꽂혀가지고, 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마음이 확 열려도, 수만 권, 수십만 권 법공양 한 거 거기서 다 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 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줄기차게 그저 인연이 닿으면 어딘지 보내달라면 막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서는 그 방법이 부처님을 닮아가는 부처님이 법공에 한 그런 그 방법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광요익 중생이여는 자유실찰이호니 스스로 생각하기를 스스로 오직 이러한 이익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이익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혼자 그저 좌선하고 산 속에서 숲 속에서 혼자 그저 좌선하고 그저 그러고만 말았다. 아위자 기광인이다. 나는 스스로 기광 속이고 속이는 것을 삼았다. 스스로 속였단 말이야. 이런 보물, 부처님같이 사는 그런 보물의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소성으로 아주 쪼그러든 작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이제서 뉘우치고 부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쓰시겠습니다. 아도 경행시에 내가 홀로 경행할 때 견불제 대중호니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 문명만 시방하산 이름이 시방에 가득히 들렸다. 그렇죠. 참 오늘날은 뭐 그 당시야 이래도 인도 사회에서나 소문이 났겠지만 오늘날에 뭐 얼마나 널리 퍼졌습니까? 서양 사람들 그 똑똑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인류를 제대로 구제할 그 가르침은 불교다 하는 그런 그 결론에 또 이르렀고 미국도 그렇게 불교가 흥한대요. 명문만 시방 광요익 이 불경에는 요익이란 말을 잘 써요. 이익이란 말보다도 요익이란 말 뜻은 같은데. 유이연을 자유실찰이호니 스스로 이러한 이익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게 되니
아의자 기왕입니다. 기광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줄, 네 구절만 읽겠습니다. 아상어 이랴에 내 사유 시사하고 여기 문 세조는 위실 위불실 뭐예요 그 글자가 어 인가 인가 하노이다 인가 하노이다 인가 하노이다 이건 이제 아상의랴에 내가 항상 밤낮으로 이 말이야 낮이나 밤이나 매 사유 시사하고 이 일을 사유하고 매양 이 일을 생각하고 참 정말 사리부레께는 정말 큰 문제죠. 우리가 뭐 일찍부터 대승불교를 접해가지고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은 그렇지 못했던 경우는 아니 부처님은 혼자뿐이고 다른 사람은 부처가 못 된다 이렇게 알고 있다가 모든 사람이 다 부처 된다 이거는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낮과 밤으로 매양 이를 사유하고 여기 문 세가는 세존은 세존에게 묻고자 한다 이 말이야. 뭘 이걸 이제 잃어버림이 되는가 잃어버리지 않음이 되는가라고 하노이다 그 말이다. 이게 이제 뭐가 옳으냐 뭐가 이득이고 무엇이 손실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그동안 착잡했던 신경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존에게 위실과 위불실과 이름이 됩니까? 잃어버리지 않음이 됩니까? 라고 묻고자 했습니다. 그 말이다. 그 뜻이에요. 묻고자. 저 외에 이제 하고자 할 욕자 이문 세존, 여기 문 세존, 세존께서는 이것이 잃어버림이 됩니까? 잃어버리지 않음이 됩니까? 라고 묻고자 했습니다. 거기까지 쓰시겠습니다. 아상의랴에 이래 매 사유 시사하고 매양 이를 생각하고 여기 문세존은 위실 위불실 위실과 위불실과
인가 하노이다. 그 말이구나. 위불실 인가 하노이다. 하노이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는데 내용이 앞에서 나온 산문으로 한 것을 개송으로 아주 자세하게 산문보다도 훨씬 양도 많고 자세하게 이렇게 자기의 그 소회를 피력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